2018학년도 11월 9일 모의고사 20번 주장 문제고요. 일단은 답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It is so important. 너무 중요하대요. 중요하다는 건 글씨의 주장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 형용사. 꼭 important가 아니라도요. necessary, essential, vital 정도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의미상의 주어고요. 우리가 가져진 거예요. 가져진 거. identify, 확인하는 게 중요하대요. context, 맥락을요. 맥락 확인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맥락 확인을요. 그리고 그 맥락이랑 뒤에서 PT가 꾸며지고 있죠. 연관되어지는 맥락입니다. to information, 정보와 관련된 상황,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대요. 왜요? if we fail to do so,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make judge, 아마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빠르게 판단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맥락을 잘 파악해라. 한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If you were, 당신이 있다면요. A social gathering, 사교 모임에 있는데, in a large building, 커다란 건물 안에 사교 모임에 있고, You overheard, 우연히 엿들은 거예요. Someone, 누군가가 목적격보, 지각동사다, 동사 원형 썼죠. 말하는 걸 듣는다는 대개 The roof is on fire, 지붕이 불탔어 라는 말을 들으면 이 구절 여기서 끝났고요. What would be your reaction? 당신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요? Until 부사절이요. 뭐말 때까지. You knew more information. 당신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전까지. 즉,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Your first inclination, 당신의 정향이죠. 당신은 뭐 하고 싶어지냐면요. Might be toward safety and survival이니까 안전과 생존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If you were, 당신이 to find out, 알아내게 된다면요. 대비하래요. This particular person, 이 특정한 사람이 was talking,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요. about a song, 노랜데요. 뒤에서 PP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분이죠.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요. The roof is on fire. 이게 노래예요, 노래. 노래 제목이 The roof is on fire인데, 지붕이 불났어. 라는 게, 즉, 불타고 있어라는 노래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your feelings of a threat and danger. 그러니까, 위험 요소라든지, 어떤 불안감의 요소의 감정들은 would be diminished, 사라지게 될 거예요. 즉,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성급한 판단 안 되는 거죠. So, 그래서 once the 접속사절, 일단 뭐뭐가 나면 부사절이요. The additional facts, 추가적인 요인이 are understood, 이해하게 되면요. 근데 그 추가적인 요인이 뭐냐면요. The person, 그 사람이 was referring to, 언급하고 있었던 거죠. A song, 노래를 언급하고 있었고요. Not a real fire. 진짜 불이 아니다라는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나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the context, 상황은 is better understood. 더잘 이해가 되고요. You are in the better position. 당신은 더 좋은 상황이 놓여지게 된대요. 뭐할 정도로요? To judge and react.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즉, 상황을 이해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So all too often, 근데 너무 자주 people react, 사람들은 반응한대요. Far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emotional이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한대요. Over information, 정보에 대해서요. Without establishing context니까 상황을 설립하는 것, 즉 상황을 이해하는 것 없이 너무 빠른 선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맥락을 이해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에 관한 판단하고 반응하기 전에 맥락을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려져 있죠. 결국은 얘가 주장하는 바가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인 거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